너희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될것 같아. 어? 그러니까 뭐 스스로 이거를 내가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치? 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공부해, 이거 이렇게 공부해, 로봇처럼 공부를 시켜야 될것 같아. 응? 자, 생일 축하해란 말은 어떻게 하면 되고? 라고 하면 되고, 벌스데이는 어떻게 쓴다? BIRTHDAY 이거 그냥 나랑 1대1 수업하기 전에 이거 미리 좀 해오면 안 될까? 이렇게 할수 있도록. 어? 다음 시간에는 너 쓰기 연습도 엉뚱한 거야. 근데 너 이제 CA 3 했으니까 너 다음번에 연습해야 될건 뭐야? 플래시카드에서. 어? 네가 쓰기 숙제장 가져가서 쓰기 연습해야 될게 어디야? CA 3이야? 어? CA 4잖아. 오늘 했는 걸 공부하라고. 오늘 했는 걸 다음 시간에 나랑 1대1 할때 막힘없이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요. 어? 이런 것까지 얘기해줘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엄마. Thank you. Thank 어떻게 써요? Okay, 그럼 얘가 뭔 소리 되고 있어? 몇 가지 소리는? Thank죠, thank. Thank. 그럼 생일 축하한다. Happy birthday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마미죠.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건 널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자, 선생님이 this에 대한 얘기, is에 대한 얘기, for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줄 건데요. 앞으로 다섯 번더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섯 번, 일곱 번 설명하지 않도록 해보세요. 됐습니까? 자, this의 뜻은 뭐다? 이런 뜻입니다. 어떨 때 쓰느냐? 가까이에 있는 한 개를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됐습니까? 가까이 있는 몇 개? 한 개. 그럼 멀리 있는 한 개를 표현하는 영어도 있겠네요? 멀리 있는 거한 개는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면 적당하겠다? 이러면 되겠고, 이건 영어로 뭐다? 개시입니다. That, 저거, this, 이거. 공통점은, 암만 길어봤자, 그것, 그거라고 해도 되니까. 이거, 그거, 저거, 그거. 라고 해도 됩니다. 암만 길어봤자 is로 바꿀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로 바꿔 쓸수 있는 애들은 be 동사 같이 쓰는 게 뭐다? it am이야, it is야, it are야. it is입니다.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다섯 번째 설명하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be 동사라고 합니다. 다른 애, is 말고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I랑 같이 쓰는 am, you, we, they랑 쓰는 am, is, are, am, is, are 세 녀석이 있습니다. 이 동사랑한테 무슨 뜻이 있다고 가르쳐 줬는데요. 이다나 이따란 뜻둘 중에 하나가 하나의 뜻으로 문장 속에 쓰일 수 있는데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for의 뜻은 뭐예요? 뭐뭐를 위해,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럼 for you가 무슨 뜻이에요? for you가 무슨 뜻의 덩어리가 됩니까? 너를 위해. 그래서 이것은 너를 위한 것. 라는 뜻이 된 거예요. 이건 널 위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this is for you는 어떤 상황에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줄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this is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선물 주면서 뭐라 그래요? this is for you. 그랬더니 thank you, dad. 이러고 있죠. Thank you, Dad. 그럼 선물 준 사람이 뭐해? 누구란 말이에요? 아빠가 뭐라 그러면서 선물 줬어요. This is for you. 네, 그랬더니 고맙다고 thank you 라고요. thank you 라는 말을 들었을 때 thank you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죠. 아유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마워해. 이 표현 영어로 뭐다?
You're welcome. 어떻게 써요? You are why you Apostrophe. are e why they이제 알파벳 이름 또 까먹고 시작하죠. U가 두개 있네. W, W, E, N, 그리고 C, O, M, E.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미리 좀 해오세요. 이렇게 할수 있게. CS4.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